지금 12페이지 부탁했어요. 분수방정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수 A 값의 합은. 얘는 딱 봤을 때 부분분수로 풀어질 것 같죠? 그죠? 그래서 부분분수로 한번 쭉 풀면 되겠다. 그러면 보통 작은 수가 앞에 오니까 x-1이 x보다 더 작다고 생각해서 x-1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, 그 다음에는 x-2분의 1 마이너스 x-1분의 1. 지금 x에서 x-를 빼면 1이 남는 거지. 그래서 특별하게 이 앞에 계순 붙이지 않고요. 얘도 풀면 x-2, 아니 3이구나. 3분의 1 마이너스 x-2분의 1 이런 식으로 쓴다. 그러면 얘 이렇게 지어주고 얘도 이렇게 지어. 그래서 왼쪽 변은 x-3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. 근데 얘가 오른쪽에 x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a잖아. 얼핏 보면 항등식처럼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요. 얘를 식으로 풀어서 넘기면 x-3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나온다. 통분시켜서 이게 0이지. 그래서 통분시켜서 x-3 1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이 아니라 6이구나. 은0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그렇죠? 그러면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x 플러스 6이 분자고 분모에는 0이다. 얘를 올려주면 되겠죠? 분모 양변에도 x제곱 x-3의 제곱을 곱하면 되겠다. 근데 주의할 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데, 이 면에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x의 값들이 계속 존재해요. 그러니까 x는 0, 1, 2, 3이 모두 안 된다. 이런 조건이 하나 나오죠. 처음에 나왔겠죠. 계산하시면 얘는 어떻게 되지? x-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x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이 나온다. 그죠? 이제 보기가 좀 그러니까 뭐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6이라고 고쳐도 돼요. 은요 이렇게 된다. 그죠? 뭐 얘는 지금 방정식이니까 어차피 얘는 안 된다. 이 범위에 들어갔죠? 그래서 x는 a 플러스 1분의 6, 이 식을 가지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찾아보는 거야. 그럼 일단 분모가 0이 안 돼야 된다는 조건부터 시작해야겠지. 그래서 a 플러스 1은 0이 안 돼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식을 성립하지 않죠. 그래서 얘도 하나 조건을 세워주고 a 플러스 1이 0이 아닐 조건에서는 이 식이 a 플러스 1, 6이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 되면 얘는 초기 조건과 맞지 않은 거죠. 근데 0이 될 수는 없어요. 이건 아니고 1이 될수 있겠죠. A가 5일 때. 그다음에 2가 될 수도 있죠. A가 몇이니? 이 분모가 3이 돼야 되니까 A가 2일 때. 아니구나. 맞나? 그다음 맞죠? 그 다음에 3의 조건은 a가 1일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.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, 1, 2, 5요네 개의 값일 때는 해가 없다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. 더 하면 7 나오네요. 7.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옵니다. 네. 뭐 여기서는 일단 부분수로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빨리 식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은 풀어주면 되니까 초기 조건만 잘 계산 잊지 않고 계산하시고, 요거, a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, 요거 잊지 않고 하시면, 뭐, 별 어려움은 없겠네요.